안녕하세요, 육개숙입니다. 지금 이 전 영상은 올해 실기 보는 동생들 하는 영법을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 이제 대회 날 실수하시는 동작들 다 잘했는데 이 동작 때문에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이것 때문에 생체를 못 따시면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몇 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 휘슬이요, 휘슬. 보통은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보편적이에요. 이게 어디서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기왕 연습하실 거 두 번 불고 짧게, 아니 짧게 두 번, 길게 한 번. 자, 아까 전에 실제로 발생한 일이었어요. 저희 선수 중에 한 분이 줄을 안 맸다가 스타트를 했는데 바지가 내려가. 시험장에서 어쩔 거예요. 원래 규정은 바닥에 신체 일부가 닿으면 실격 처리를 해요. 그거를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데 시간 다 가죠. 저도 아까 연습하는데 수경에 물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1분 3초에 뭐 여유 있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떠겠어요? 물 들어가는 거 닦고 이러는 시간에 시간 다 가죠. 그러니까 1번 중요한 거, 팬티 고무줄 꽉 매시고, 여자분들이야 뭐 상관없죠, 꽉 매시고 수경끈 꽉 조이세요. 눈이 아플 정도로 1분 3초만 참으면 되니까. 전부터 쓰고 계시는 건 저는 좋죠. 눈 아프거든요. 긴장돼가지고 막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 순서 기다리다가 순서 되면 여유있게 당장 뛰세요. 근데 꾹 누르세요.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쵸? 자, 보실게요. 스타트. 여기서 입수한 다음에, 저도 만약에 대회장이라고 하면은, 대회장이었다면 골프핏을 빨리 찰 거야. 근데 저희 지금 타임렛은 아니에요. 1분 3초, 1분 4초 내만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꿀팁은요, 골프핏을 좀 길게 가세요. 길게 가. 자, 보십시오. 짧은 골프핏은 이런 느낌이야. 빠르고 짧아요, 그쵸? 체력 소모가 엄청 나요. 대회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생체 준비하시는 분들 보세요. 육속 성장 그리고 체력 소모가 덜해. 아셨죠? 접영을 가실 때 이미 체력이 다 고갈되버리면 대평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영을 너무 빠르게 가실 필요 없고, 내 체력의 60% 정도 가볼게요. 반드시 방송 터치가 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시범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길게 웨이팅 하고 호흡을 4번 했어요. 자, 대회장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두 번에 한 번으로. 호흡을 너무 많이 쌓아버리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대평자에서 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지도자 자격증을 딴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양손 터치 하세요. 안 걸렸다고 한손 터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양손 터치 하시고. 아까 멍공이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터치하고. 이렇게 하시면. 실격은 아니야. 오래 걸린다고. 체력 소모도 크고, 이게 저항을 받잖아. 수영은 저항과의 싸움인데, 이거를 코에 물들 들어가고 난리야. 자, 보세요. 양손 터치하고. 한숨이 먼저 나가. 한숨이 먼저 나가. 사이트는 똑같아. 한숨이 먼저 나가. 반대손이 뒤로 넘어가는 게 저항 때문에 좋아요. 저항 나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형 시작했잖아요. 줄만 안 보이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러면 실격이 길이 보였으니까. 줄만 안 보이면 뭐? 이건 사이드는 안 잡고 실격이 아니에요. 자, 볼게요.
이렇게 바로 다사로 킥을 가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항을 받는데 사이드로 가다가 뒤집어지는 거 이거는 그 선수도 비슷한데 이건 실격이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가다가 아까 먹는 분장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양손이 네. 이게 아니라 한 손씩 내려가 그 다음에 대형 준우예요. 대형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대형 다 쓰거든요. 성형과 힘이 없어요. 대형도 호흡 조절하시면서 너무 빠른 상태에 가세요. 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대형에서 평형 가는 거. 대평 터는 날 때 절대로 이거 할 때는 절대 등이 보이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대형하다가 필리퍼 대형하다가 당연히 안 돼요. 대형에서 대형할 땐 이게 돼. 그리고 지금 대형은 다 편안할 거죠. 안 돼.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크로스 오버턴. 전 이거 피치. 자, 이거 대형 갔다가, 대형 갔다가, 이거 피치. 속도는 빠른데 왜? 숨 쉴 시간이 없잖아. 자, 이거 보세요. 크로스 오버턴도 살짝 옆구리가 보여요. 아까 봤어요? 이게 네. 실격은 아닌데 자, 다시 숨을 놓죠, 숨을. 안 그래도 상영할 때 무슨 동작이 길잖아. 숨차라고 대형 접영하고 대형하고 그 다음에 또 턴하면 숨이 차기 때문에 무속 동작을 못하고 나오고 자, 속탄 대신 작은 걸 취하고 큰 걸 잃어버리는 거야. 턴 한번 예쁘겠다가 숨 차가지고 평형 힙도 못 차고 나오면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그냥 대형하시고 대형 사이드 턴 이런 숨격 아니잖아. 그쵸? 근데 여기다가 뒤집으면 이렇게 돌았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았나? 그쵸, 이렇게 돌았나? 아, 시간 잡은 거 같다. 자, 맞죠? 맞추면 그냥 다리만 와. 아. 이게 크로스 오버턴보다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도, 보세요. 숨을 쉴 수가 있잖아.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쉬고. 평형을 가실 때도요, 의외로 그냥 평형만 하실 때는 덜 힘든데 적배 평자에서 평형을 하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힘들어요. 저는 여기서 절대 힘을 빼라고 안 해요. 왜? 여기서 힘빼면은 훨씬 더 빠른 자유형이 남아있는데 그때 속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을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가시라고는 안 하겠지만 한 50%까지 낮춰도 돼요. 왜냐면 이건 100%를 가나 50%를 가나 별 차이가 없어. 자유형은 50% 가는 거, 100% 가는 거 엄청난 차이가 나. 평형을 조금 길게 가실 거예요. 어차피 평형은 호흡을 해야 되잖아. 호흡이 없잖아, 자유형은. 근데. 평형을 좀 길게. 계속 다니는 게 뭐야? 양쪽과 단순 피해가 무조건 양쪽. 아, 내가 이거 한번 비록 미쳐 부리겠다, 미쳐 부리겠다. 그랬다가 공신은 없지만 실격처리 당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대형하다가 뒤집어서 실격처리 당하고, 불안정 쓰다가 따로 밟아서 실격처리 이럴 바에는 애초에 확실하게 하는 것도 더 당신. 아, 아까 접배 할 때는, 그래서 옆으로 갔죠, 접배. 평자는 쉽죠. 평자는 그냥 다리를 쌓고 여기서는 그냥 다 되는 거야. 대형은 아까
거 없어. 그럼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자유형할 때 힘이 마지막까지 수건까지 남아 계셔야 돼요. 아까 원공님께서 지수도 약간 자유할 때 힘이 들어. 힘이 들면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대형 펜싱을 좀 아꼈다가 자유형을 다 쓰는 거야. 1분 30초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예쁜 자세나 되게 빠른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건 턴할 때 그런 팁들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영법의 안배예요, 안배. 저병에서 몇 프로를 하든지. 왜? 10분 넘었어? 저는 컸어요. 몇 분 때야? 11분. 자, 저병에서 몇 프로의 힘을 주고 대형, 평행에서 몇 프로를 주고 자유형에서는 반드시 100%, 못해도 90% 이상 땡기려면은 저병 60, 정말 많이 잡아도 70, 평형 60, 아니 대형 60, 평형 50,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대형이 50이면 평형이 60이고 대형이 60이면 평형이 50이야. 중요한 거는 자유형 할 때 전력으로 찍을 수 있어야만 지금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 있죠. 편안하게 합격하신 분들 말고 막 32초 이런 분들 도움 되실 거예요. 오케이.